할렐루야. 담비 예배를 드리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나누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23일 담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헛된 생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과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대속하신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며 광야의 생명길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마음껏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갈 길을 바라보며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지만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으로 충성봉사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어떠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육과 훈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으신 목사님 친히 사랑하옵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넘치며 저희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 그리고 부서장과 소그룹 리더 더욱더 사랑하옵시고 헌신과 능력 주셔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담비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옵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일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앗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시대에 법궤가 이동하는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실로에서 시작을 해서 블레셋을 법궤를 빼앗겨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죠. 결국 산 중턱에 있는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는데 그 동선이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보다 쉽고 또 폼도 나는 블레셋의 방법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그 베레스 우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이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선교여행하면 어느 지역들을 한 몇 개월 동안 다녀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여행 떠날 때마다 몇 년씩 걸렸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요 AD 46년에서 48년 한 2,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2차 선교여행은 AD 50년부터 52년 이때도 한 2, 3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은요 AD 53년부터 57, 8년까지 한 5년 정도 기간을 통해서 3차 선교여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을 지날 때의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도 나이가 지그시 들어가고 또 선교 횟수도 점점 많아지면서 사역의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히면서 동역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지요. 그래서요 1차 선교여행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여러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요 실라, 디모데, 누가 이들뿐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루디아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차 때는 어떠했을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소바더부터 해서 드로비모까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까지 모두 8명이 지금 사도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역지 곳곳마다 훌륭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16장에 가면요, 누구누구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실명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37명에 달합니다. 아, 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늘 선교 여행할 때마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을 했죠. 자, 그런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맨 앞에요, 우리는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리는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를 포함해서 아까 그 8명, 그 8명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중간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그 길을 바울이 걸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일행들 중에서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만류하고 혼자서 걸어가는데요, 그 거리가 32마일 거리입니다. 자, 정확히 그 길이 어떤 경로인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 점으로 표시한 드로아는 그 유명한 트로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 가면요, 트로이의 목마를 진짜로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터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거기서 사진 찍던 거 기억나시죠? 그 드로아에서 저 밑에 아소까지 점선으로 된 32마일의 길이 쭉 나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로아에서 에게해 해변을 따라 쭉 밑으로 나 있는 길이 이 언덕의 길이 있는데요, 실제 이 길을 걸으면 저 오른편에 배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배들이 쫙 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동쪽으로 꺾어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아소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경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바울이 그 길로 걸어간 건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닦아놓았던 바로 그 고대 길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누군가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저 멀리 아소 항구가 보이고 또 에게해 바다도 살짝 보이는 것으로 봐서 지금 거의 아소의 한 2-3마일 앞두고 거의 다 도착한 지점에서 사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길로 혼자서 걸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간 것일까? 시간이 많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일행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는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러면 왜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뭔가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텐데요, 그게 우리는 너무 궁금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바울이 혼자서 아소까지 걸어갔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길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그 대신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를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왔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에게해를 딱 바라봤죠. 그리고 바울이 여기를 걸어서 내려갔을 텐데 왜 걸어서 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출발했던 그 드로아, 이 드로아 지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드로아는 아까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요,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중반까지 늘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중심으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왔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은 그 다음 행선지를 비두니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자 애썼습니다. 이 비두니아는요, 터키 동북부로 더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고민되었겠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가고 싶었던 비두니아행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럽의 첫 시작점입니다. 즉 세계 최초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그 환상을 본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거기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그의 인생 터닝포인트라면, 드로아에서의 이 환상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역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그 두 번째 터닝포인트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많이 생기다 보면요, 내 방법과 판단대로 하려는 때가 꼭 찾아오거든요. 또 인간적인 욕심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겉으로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라는 곳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사역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출발지 드로아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다. 자, 두 번째 실마리는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요,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각 성에는 들어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가면 결박되고 환난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 이렇게 찬송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 근데 이걸 당해보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저희 신학교 학부 선배님 중에 한 분이요, 90년대 중반에 학교를 잠시 휴학을 하고 한 학기 동안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전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열흘 정도 현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저도 자카르타의 모스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크던지 동시에 10만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냐고,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했는데 그분이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조용히 하는 말이, 그 감옥에서 매일 한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음식이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런데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뭐 좀 이상하고 질이 안 좋고 맛이 없고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아예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이 결박과 환란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진짜 멋있는 분이었거든요. 에이,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여행 때 그 마게도니아로 이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갔더니 그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아이를 고쳐주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찬송을 부르다가 묶였던 게 풀려지고 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사슬이 풀려진 것도 아니고요, 선교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지금은 그때보다 몸도 더 병들었고 또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그래도 뭐 괜찮을 텐데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모르면 그냥 갈 텐데 이걸 또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울이 아소까지 왜 걸어갔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두 번째 실마리입니다.
첫 번째는 이 출발지였던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려준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앗소를 지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건 결박과 환란이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은 에게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 고대길을 따라 혼자 걸어갑니다. 옆에는 동료들이 탄 그 배가 유유히 가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바울은 그 32마일의 그 길을 홀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전에요, 그 고대길을 실제로 다 그대로 걸어보신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내가 사도 바울과 감정이입을 해서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한번 걸어보리라 하고 그 길을 실제로 쭉 걸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상이 들더랍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잡한 마음도 들고 묘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가야 되겠지요?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한 30분쯤 지나서요, 그런데 하나님, 혹시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나요? 꼭 이 길이어만, 이 길이어야만 하나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유익한 것 아닌가요? 그러다 30분이 또 지나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고 싶은 마음에, 또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딴 생각을 품었네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결박과 환란, 즉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돌 던질 만큼, 이제 돌을 딱 던졌을 때 떨어진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땀과 피를 쏟으며 진솔하게 간구하셨지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쿨쿨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롯 유다를 앞세워 사실은 체포하러 오는 이들에 대하여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담대함이 느껴지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며 묵상했던 바울은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소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사명 중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길은 왜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했던 겟세마네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과 좀 피하는 방법이 떠오를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첫 마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사명 중심으로 다시 담대하게 세워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 조금 더 크게 보면 벌써 10월 말이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아, 내가 몇 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아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참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미국에서 살게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조용히 그리고 깊이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도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과 쭉 일렬로 같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그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휴,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게 됐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업적을 내고 실적을 쌓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감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넓은 품으로 우리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1절과 3절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 줄 모르고, 한 주가 또 어떻게 지나, 1년이 어떻게, 그러다가 우리 인생 어떻게 지내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젠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바울이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확신 확답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을까, 우리 이 부분을 성경 안에서 살펴보다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 겟세마네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아웅다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 주님,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길이 평탄하든 가시밭길이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주님 품에 안기며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금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슬프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또 겸손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설령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을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뉴저지의 할로윈 준비로 한창인데요, 참된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로윈이 아닌 성령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홀리 윈즈를 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Jesus is my superhero라는 주제로 10월 31일 오후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예배와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준비되는데요, 이번 홀리윈즈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열흘간 가을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실 40분을 모집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여호수아, 룻기서 본문을 참된 교회 목회자들이 직접 통독해 드릴 텐데요, 카톡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립 장로님 최종래 권사님의 손녀 세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세연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며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